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야곱의 전반적인 메시지의 바운더리에 깔려 있는 미닝, 의미입니다. 자, 근데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이건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확신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거 혹시 날 속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도움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이야기는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6절에 두번 나오는데,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의심,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법정 용어로서 이 단어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 의심하지 말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중에 이거는 판결하다는 의미거든요. 법정 용어로서의 의미로 판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의심한다는 건 그럼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서 법정 용어로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로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판단이냐? 안 믿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해놓고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다는 용어는 결국 내가 확신 갖지 못한 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황이 정말 많죠. 우리가 기도해놓고, 에이, 그냥 뭐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기도했지. 여러분, 그렇게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말로 그렇게 쉽게 이 순간 모면하는 식으로 우리 신앙을 표현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사실은. 내가 기도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아, 그냥 마음이 좀 울적해서 좀 기도해 봤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써요. 그 쉽게 쓰는 이유도 하나 있어요. 왜? 혹시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저소 근심된 마음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한 것 같은데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도 은근히 이 나의 마음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그냥 기도했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 가정 얘기 하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때 1997년 1월 18일 날 제가 미국에 왔는데, 자,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97년도에서 90년도부터 한국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미국 가면요, 안 오는 게이 전례와 같이 돼 가지고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목회자 그러니까 교인 등록부 갖고 와라, 교회 헌금 갖고 와라, 그 다음에 내가 목사 안수 증명서 갖고 와,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다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말합니다. 너 다른 서류는 없냐? 어제 그말 받고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너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재산 분할 신청 청구서를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그 재산 증명서가 나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줬더니 허락을 해줘요. 비자를 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아, 얘는 재산도 여기 있고, 그다음 교회도 있고, 여기서 목회했으니까, 아, 올 거다. 그 사람들이 착각했죠. 나안 갔으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아, 참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하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 가지 서류적인 증명에 있어서 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재산권을 내 이름으로 해서 그것이 재산 뭐 많이 되진 않지만 그걸 낸다는 그 증명서 하나가 비자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와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내가 잘 확신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야, 그래도 되겠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리브가가 그랬어요. 리브가가 에서하고 그 야곱을 뵀을 때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때 리브가 그것을 마음에 새겼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도 예수님 탄생 여기 임신했을 때 여러분 탄생하고 나서 그 동정 마리아에도 마음에 새겼더라라고 했어요. 힘들죠. 그 뜻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 내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요구는 이런 법정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판결 내리는 거. 그러니까 판결 내리는 식으로 내가 이미 결정하는 식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보았고 느꼈고 그 다음에 만진받은 그런 나다. 그런 그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이 좀 불안한 분 계십니까? 아,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때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